나의 새해 다짐 My New Year's Resolution Part 1 will be spoken slowly only in Korean. Part 2 will also be said slowly in both Korean and English. Part 3 will be spoken only in Korean again, but faster like how Koreans usually talk. Part 1 Slow Korean 벌써 2024년이에요. 여러분은 새해 다짐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올해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말해요. 와, 산희 씨는 정말 날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헬스장에서 인바디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는 비만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결과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산희 씨의 BMI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몸에 근육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특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운동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어요. 하지만 운동을 즐기는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운동할 때 배드비치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나쁘고 쿨하고 엉덩이가 큰 여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디어에서는 말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가끔은 지금의 나하고 다른 모습을 꿈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설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올해 변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트 2 Slow Korean and English 벌써 2024년이에요. It's already 2024 여러분은 새해 다짐이 있어요? Do you have any New Year's resolutions? 저는 있어요. I have one. 올해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I want to be healthier this year. 사람들이 저한테 말해요. People tell me, 와, 산희 씨는 정말 날씬해요. 와우, 산희, you are so thin.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That's also what I thought. 그런데 최근에 헬스장에서 인바디 검사를 했어요. I recently had an in-body test at the gym. 검사 결과는 비만이었어요. The test result showed that I was obese. 충격을 받았어요. I was shocked. 결과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The result said, 산희 씨의 BMI는 정상이에요.
Your BMI is normal. 그런데 몸에 근육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아요. Your body has too little muscle but too much fat. 그래서 단백질을 특히 많이 먹어야 돼요. That's why I need to eat a lot of protein. 그리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해야 돼요. Also, I need to do a lot of muscle exercises. 아, 저는 운동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어요. Exercise is the least fun in the world for me. 하지만 운동을 즐기는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However, I have my own way of enjoying exercise. 운동할 때 배드비치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요. I get energy when I listen to Bad Beach songs when I exercise. 그런 노래를 들으면 When I listen to that kind of songs, 나쁘고 쿨하고 엉덩이가 큰 여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I feel like I'm going to be a bad, cool woman with a big butt. 미디어에서는 말해요. The media says,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Love yourself.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세요. Be satisfied with who you are now. 그런데 가끔은 지금의 나하고 다른 모습을 꿈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However, sometimes it's good to dream of a different person than I am now. 그러면 설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Then you can live an exciting life. 여러분도 올해 변하고 싶어요? Do you want to make any changes this year?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be? 댓글로 남겨주세요. Please leave a comment. Part 3. Faster Korean. 벌써 2024년이에요. 여러분은 새해 다짐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올해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말해요. 와, 산희 씨는 정말 날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헬스장에서 인바디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는 비만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결과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산희 씨의 BMI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몸에 근육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특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운동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어요. 하지만 운동을 즐기는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운동할 때 배드비치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나쁘고 쿨하고 엉덩이가 큰 여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디어에서는 말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가끔은 지금의 나하고 다른 모습을 꿈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설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올해 변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해 동사 verb 고 싶어요. 올해 verb 고 싶어요. For example, what I said was 올해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I want to be healthier this year.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episode.
Thank you. 감사합니다.